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2022년 6월 7일 날 요거 또 공시 내가 그 공시 뭐라케노 마이 공시에서 종목 설정해 놓은 것에 알람이 떴네. 알람이 어떤 거 떴냐면은 코웰 패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대명화학. 대명화학은 권오일 대표, 한국의 얼음 버핏이라 부르는 얼음 버핏. 자, 대명화학. 자, 5월 30일 날 발생을 했고, 작성은 6월 7일 날 했다. 보고자는 대명화학. 자, 직전 보고서 71%. 이번 보고서 71%. 71%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계약 체결 주식의 비율, 직전 보고서 5,300. 똑같잖아. 뭐가 바뀌었단 말인데, 보고 사유, 주식 담보 계약의 주요 계약 일부를 만기 연장했다. 이 말인가? 한번 보자, 했지. 모른 게네. 다시 또 눌려보고. 보고 개요, 코엘 패션, 8,800만 주 중에, 대명화학, 권오일 대표가 있는 대명화학이, 못 잔단 말인데, 소속에서 코엘 패션의 정철, 차장. 자, 뭐야, 자산은 192억. 맞지, 이거? 권오일 대표. 90%의 지분을 자기 회사 건가? 특별 관계자 이순섭, 임종민, 김유진, 임원. 78년, 61년 어떻게 해석이 되지? 보유비 아 직전 6,300만 주에서 바뀐 게 없다 맞지? 바뀐 게 없다. 주식 담보 계약 일부를 만기 연장했다. 자, 요 받고 자 대량 보유 내역 바뀐 거 없고 기타 여기서 주권 바뀐 거 없고 맞지? 바뀐 거 없고, 비율 바뀐 거 없고, 자, 조금 줄어들었네, 맞지? 뭘 바뀌었지, 그러면? 아, 임종민 22만 주에서 15만 주로 바뀌었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잠깐만. 투자, 보유 형태별 보유 내역, 대명화학은 바뀐 거 없고, 이순섭 1900만 주 바뀐 거 없고, 임종민 22만 주에서 37만 주, 15만 주 불어났다 맞지? 김유진 8200 주에서 9만 5천 주 이렇게 해서 10만 주로 불어났네 맞지? 불어났는데 계약 내용 얼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200만 주, 140만 주, 600만 주 이런 걸 가지고 계약 기간 주식 담보를 해서 배율은 이자율이겠지?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이 뭐야? 60%야 그러면 합계 배율은 뭐지? 모르겠다. 모르면 웃자라고? 넘어가라고. 자, 주요 계약, 담보 계약의 경우 추가 기재 사항, 대출 금액, 뭔가 어렵다, 맞지? 이자율은 2.75에서 4.5%의 기준이다. 요게 이자율이 아니네. 비율. 아, 주가의 200만 주가, 전체 주가의 2%. 요거 600만 주는 6%를 차지한다. 그 말이다 맞지? 아, 안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직전 보고일 후 대량 변동 내역. 대명화학 없고. 변동 내역 없다. 변동 총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가 변동 요게 다다. 주식 담보 계약의 주요 계약 일부가 변동되다. 만기가 연장되었다. 요거 만기가 연장되었다. 요걸 공시를 했네. 자, 뭐딴거 없다. 자, 그럼 또 한번 보자. 마이 메뉴 다시 가가. 오늘은 회사별도 보고서별도 코엘 패션이 끝. 6월 3일은 없고 6월 2일 없고 6월 2일을 했었고. 자, 끝! 아, 끝낼라 하는데 또한개 셀트리온이 알람 떴네. 아, 이건 밥다뗀 소리. 셀트리온이 6월 7일 투자 판단 주요 경영상 P63, CTP66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유럽 3상 시험 계획 승인. 삼상 시험 계획한다는 걸 승인했다. 자, 요거 또 주가 조금 출렁하게 맞지? 임상 시험 약품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0% 수준. 그때 삼상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뭐고 잠깐만.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2일 날 있었던 거는 P47 악템마 바이오 시밀러 요거 끝나고 그 다음 날 상승했거든. 내일 셀트리온 상승했다 맞지? 삼성.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 중환자를 중환자 아닌 환자를 대상으로 CTP63과 P66의 흡입형 병합 치료제 유용성을 평가하는 3상 무작위 배정, 평행균,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임상 시험 임상 3상의 3상 신청일 2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석 달 동안 루마니아 국립 의약품 의료기청 유럽 기준 자 14일까지 임상적 회복을 통해 CTP63과 P66의 흡입형 치료제 임상 먹는 거 흡입 코로 들어가는 건가? 치료제 임상 유효성을 평가한다. 그럼 조금 더 낮게 전체 글로벌 2,200명 치료 기간 3개월 향후 계획 P63과 P66의 흡입형 치료제의 코로나 감염증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유효성 안정성을 입증할 예정 유효성은 효과 자 그리고 안정 시험 계획일 뿐 루마니아뿐 아니라 유럽 내 일부 국가들에게도 제출하였고 향후 임상 진행에 따라 충분한 환자 확보를 위해 순차적으로 여러 국가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할 예정 정맥 주사자보다 적은 용량으로 치료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어 빠르다는 게 정맥은 오랫동안 정맥에 준다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먹는 거니까 맞지? 치료 흡입형이니까 오 맞지? 상기 사실은 루마니아 국립의학의료기기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공문을 수령한 일자 기준이다.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로 가름한다. 가름은 뭐야? 당사의 보도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자 판단 P63, P66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유럽 임상 3상 시험 계획 신청 성공하겠지? 안 할란가? 하겠지? 끝!